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죠. 이번 사태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당국의 야물찬 조치에 당혹스러워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베트남 당국이 사전 예고도 없이 베트남 공항에 도착한 한국 비행기를 그대로 돌려보낸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개한 것도 사실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강경한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한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여행 선호도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올 여름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다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출발한 우리나라 여객기를 긴급 회항시킨 사건부터 한국인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까지 베트남의 행보가 실망스럽다며 기분 나빠서 이번 휴가 계획은 모두 취소할 계획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베트남을 여행하려다 인근의 동남아 국가로 행선지를 바꿨다며 앞으로 다시 베트남을 방문할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한국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를 탄 한국인 50여 명이 24시간 가까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시에 하노이 공항에서 억류됐던 한 한국인은 샌드위치 한 개와 우유 한 개만 제공됐다며 이불도 없이 공항 바닥에서 잤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노이 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륙 후 베트남 정부의 착륙 불허로 인해 40분 만에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무례함이 하나둘 밝혀지자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베트남 여행관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베트남에 관한 여행관이 바뀌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태국과 라오스 등이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은 베트남의 일방적 강압적 조치와 달리 한국인 입국 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오스 또한 검역 신고서를 작성하는 정도로 한국인 입국에 대해 다소 온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강경 조치들 때문에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실제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민해외 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에 따르면 2월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32만 1,967명으로 전년 대비 1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막으면서 베트남 중부 유명 관광지인 다낭의 현지 업체들이 매출 감소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대형 식당과 마사지숍, 주점, 카페, 선물가게, 숙박시설이 줄줄이 휴업했고 직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미라클 이후 한국을 형제의 국가라고 칭하던 베트남 당국의 돌변한 태도 때문에 베트남과 한국 모두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